안녕하세요. 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클리어런스 세일하는 요 젤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뒤에 있는 세 가지 색깔은 아무래도 좀 원톤으로 바르거나 아트할 때 사용하기 되게 편하시고, 여기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색깔은 그라데이션이 그냥 되게 잘 되는 그런 아이거든요. 얘를 이제 이용해서 90번이랑 94번 이용해가지고 그라데이션 해볼까 해요. 저희가 필수굿이 진짜 요즘 인기가 많고 되게들 많이도 구입을 해가시고, 또 저희 유튜브 보시고 정말 연락 많이 오시고 하시거든요. 또 저희가 또 저희 선생님하고 제가 또 이렇게 설명도 잘 해드리고 하니까 조금 입소문을 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유지력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필수굿으로 연장하고 이어링 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당겨도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해서 떨어졌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제 번호 항상 나오잖아요. 010-4811-6311.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은 그게 그 양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지력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저희 필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만큼 자라서 그대로 있으신, 항상 뭐 박스 싸고 정말 일 많이 하시는데 뭐 벌어진 데 하나 없이 이렇게 끝까지 정말 괜찮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뭐 따라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한번 방문을 해주시거나 저희하고 좀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좀 많이 좋아지실 부분들이고요. 이제 일단 오늘 소지에다가 할 거예요. 선생님 손톱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소지에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손톱 하나씩 채워나가는 맛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여기 이제 필수굿 이제 이용해서 베이스 바를 건데, 필수굿 바르실 때 베이스는 항상 앞선, 여기 쉐입 잡는 부분 있죠? 여기는 바르지 마세요. 거기를 항상 바르셔가지고 전화가 오세요. 빨리 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필수굿 자체가 좀 유연성이 강하고, 그리고 되게 탄력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거기가 한번 나가게 되면은 끝쪽이 이제 뭐 타자를 치거나 해서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이 위에까지 이제 이렇게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선은 바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학원에서 앞선 바르는 걸로 배웠는데 왜 그런 거예요? 뭐 이러시는데, 이제 그거는 기술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다른, 조금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젤마다 특성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요렇게 붓을 좀 많이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필수굿은 요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자, 그러면은 필수굿이 지금 베이스로 발려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젤을 좀 덜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해볼 거예요. 뺄게요. 필수굿은 되게 빠르게 큐어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뭐 10초? 5초만 하셔도 그라데이션이 다 되시니까 정말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자, 지금 필수굿이 베이스로 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베이직 실을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고 컬러도 덜었어요. 여기에다가 그라데이션을 바로 들어갈게요. 그라데이션 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약간 여유를 가지고 몇 번씩 덧칠을 해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반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닦아서 여기 이제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살짝 갖다 놓고 스윙 하면, 여기 이제 살짝 여기가 그냥 살짝 흐려지는 정도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스윙 또 스윙 하면서 약간 닦아대는 느낌으로
이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수구 뒤에 있는 필수구 뒤에 있는 이 칼라를 베이직 실로 살짝살짝 닦아가면서 브러쉬에 힘을 빼고 살짝살짝 닦아간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큐어. 그런 다음 빼고요. 클리어와 같이 발렸기 때문에 되게 빨리 큐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 핑크를 또 발라줍니다. 너무 일직선상에 발라주시지 마시고 조금 뭐 위에거나 조금 아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연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브러쉬 키친페이퍼에 닦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베이직 실을 만져서 여기 팔레트에다가 살짝 닦아주시고 그리고 또 약간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정말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셔서 그라데이션을 만드세요. 한번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크게 잘안 해드리는 이유가 크게 하니까 그 핸드폰상에서는 자꾸 벗어나서 보여가지고 자, 요 정도 크기만 하셔도 핸드폰에서는 충분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닦아주는 이유는 브러쉬의 이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고 다시 한번 더. 그라데이션. 내가 한거 높이만큼 해주세요. 내가 한 높이만큼 해주시고, 브러쉬 닦고, 한번더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핑크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약간 노하우겠죠? 아, 많이 해보고 안 해보고. 약간 해보고. 이제 이게 그라데이션을 해보니까 얘네 두개안 섞일 것 같네 그냥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딱올 때가 있어요. 첫 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지만 투 코트 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좀덜 섞일 수 있게 할수 있겠네 약간 이런 감을 이제 키우시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감은 늘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조금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투 코트 했고요. 쓰리 코트 할 때는 조금 더 밑에 해주시고 이번엔 같이 갈게요. 핑크를 또 터치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만 더 가까이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다 같이 그라데이션 이렇게 그라데이션 은은하게 하고 큐어. 그런 다음 빼고 다시 조금 더 진하게 그런 다음 핑크 좀 진하게 해서 베이직실 이용해서 이제 이게 다시 손톱 하나를 하니까 지금 뭐 큐어를 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손님한테 할땐 어때요? 10개를 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지 않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은은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손톱 라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걸 더 숨기시고 싶으시면 더 진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요만큼만 더 넣어도 또 진해지니까. 그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장님들께서 알아서 조절을 하셔도 돼요. 꼭 그라데이션 안 하고 지금 요 상태에선 그라데이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쳐주기만 해도 또 그라데이션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뭐 써볼 수 있는 게, 오팔 브릭 같은 경우. 오팔 브릭, 저희 핑크빛 나는 아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하늘빛 나는 아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베이직 실 이용해서
그냥 붙이는 것보단 베이직 실을 살짝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지금 보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여기는 조금 또 다른 색깔로. 저희 다이아미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납작하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요철이 많이 없어요. 너무 위에까지 올려주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은은하게 하고 싶어 하는 손님들은 이런 식으로만 해주셔도 뭐 대단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뭐 웨딩 같은 거할 때도 그냥 진짜 막 수수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은은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병젤보다는 통젤이 조금 더 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통젤이 좀 빠르게 소진되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좀 쓰기가 편해서 푹푹 써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라주고 오버레이. 오버레이는 꼼꼼하게. 필소굿은 베이스 젤입니다. 베이스 젤인데 오버레이랑 연장이 가능한 거지, 이게 뭐 클리어 젤이나 이런 걸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잘 아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오버레이 해주고 뺄게요. 열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만 넣었다 빼도, 자, 굳었어요. 여기서 저희 인기가 되게 좋은 하드논 와이프 탑. 단단하면서 때도 덜 타는, 그리고 닦지 않아도 되는 그런 탑이에요. 광은 되게 좋고요. 뭐 엘라스틱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도 많은데, 엘라스틱 쓰셔도 돼요. 엘라스틱 쓰셔도 되고. 탑 발라주시고 나서 큐어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큐어하는 시간 동안 조금 걸리니까 큐어는 다 하지 않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그라데이션 하면서 우리 샤이니지 있는 거나 뭐 이런 거다 응용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거의 화이트처럼 보이는데, 이건 직접 보면은 이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게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일을 한번 이렇게 이용하셔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번호로 항상 연락을 주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